다음 문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평면 두 개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단 말이야. 네.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래서 평면 두 개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다. 요 정으로. 수직이래요. 근데 평면. 수직이군요. 네. 그렇다면 이걸 어쩐다?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가끔 착시 효과가 오. 전혀 엉뚱한 데로 갔는데 눈이 이렇게 눈속임이 있어요. 근데 몇번 당했어 내가. 됐다 됐다. 아, 이거 안 돌아가는구나. 돌리는 게 뭐였더라? 아, 이건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거야. 돌리는 게 있어요. Rotate, rotate. 와. 아, 이렇게 돌리면 안 되는데. 딴, 딴, 딴. 아, 이거는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너무. 네. 이렇게 돼서. 아, 저쪽으로 우와. 돌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와, 짠. 신기하다. 요즘 세상에 못하는 게 없어요. 내가 조금 어설펐어. 와, 신기해. 대충 요렇게 이제 좀 뼈대가 네. 나타난 겁니다. 그 밑에 바닥으로 내리고요. 바닥으로 내리는, 내립니다. 네. 바닥으로 내리면 이와 같이 이제. 자, 여기 끝에도 서로 이으면 이런 이제 도형이 나타나는구나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이 어딘지 잘 보세요. 여기죠, 여기.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시선에서 내가 이제 마음을 좀딱 굳히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각도 있죠? 이걸 구해야 하는데요. 일단 여기는 60도라고 책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 90도고요. 네. 여기는 45. 45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90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거, 45도, 네. 90도면 1대 1대 루트 루트 1대 2대 루트 3. 3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뭐라 그러지? 여기와 이쪽으로 온거 있죠, 그죠? 네. 거기와 그다음에 이쪽 각 삼각형을 보시고 이쪽 각을 알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제2 코사인 법칙이 되게 괜찮아. 여기 이제 루트 3이니까 3a제곱 a제곱에 루트 해서 2a제곱. 2a죠. 네. 이게 2a죠. 그러면 여기 다 나왔죠, 길이가? 네. 이걸로 이걸 못 구하면 안 돼요. b제곱 b제곱 플러스 루트 2a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2 ab니까 마이너스 2 2a ea 루트 2 a의 코사인 코사인 세타. 세타이다. 어우, 잘 알고 있네.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를 네. 구할 수 있게 되죠. 없어지고 0은 2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루트 2a의 제곱이고 코사인 세타이죠. a제곱도 약분이 돼요. 되니까요. 코사인 세타는 4 루트 2분의 2가 되어서 2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인가 근데? 네. 그러면 됐네요. 우와. 사실은 제2 코사인 아니고서라도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그냥 보여준 거고, 여기 수직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얘랑 얘랑 이등변이니까 여기 반뚝 잘리잖아요. 네. 그럼 뭐 코사인 세타 하면 되잖아. 이것도 더 괜찮지? 느낌 왔어? 네. 이런 게막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막 보여. 쭉쭉쭉쭉 이렇게 되면은 능력이죠, 그게. 네. 상상력이지. 네. 나는 이걸 상상력이라고 불러.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가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쫙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이것도 됩니다. 아까 보여줬던 이렇게 뚝 자르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
2니까 반. 여기 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하면 네. 끝나요. 이게 더 쉽습니다, 원래는. 혹시 뭐 궁금한 거 생겼나요? 아니요. 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네. 입체에 대한 감각을